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난번에 한번 저수지에 딱 붙어 있는 그 물건 농막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하루 만에 농막이 두세 대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보다 그에 못지 않는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쪽에 아파트들이 보이죠? 아파트들이 보이죠? 횡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에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또 앞에 보이는 강이 있죠? 강이 있습니다. 저 강에서 누워 낚시도 할 수 있고, 일반 낚시도 할 수 있고, 또 저수지가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곳이거든요. 기가 막힌 곳이라서 제가 단걸음이 한번 와봤습니다. 단걸음이 와봤고요. 강낚시도 할 수 있고, 루어 낚시 할 수 있고, 저수지 낚시 할 수 있고, 저수지 뷰가 보이는 그런 물건을 제가 오늘 답사를 갈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드라이브 코스가 좋아요. 드라이브 코스 좋고 아주 깨끗하고요. 횡성읍에서 가깝고 그런 물건이니까 저하고 한번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죠. 자, 어떠십니까? 날씨는 따끈따끈해서 초여름에 입구가 되고요. 그저께 하지가 지났죠? 근데 이렇게 저수지에 곳곳에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유료 낚시터는 아니고요. 저수지가 제법 큰 저수지인데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캠핑카도 갖다 놓고 캠핑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승합차를 가지고 차박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천하의 절경이고 정말 좋은 농막이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허수아비 축제도 열리고요. 횡성읍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낚시도 가능하고 강낚시도 바로 옆에 있고요. 또 이렇게 저수지도 이렇게 저수지 낚시도 되고, 또 저렇게 보시면은 이 마을에서 작심을 하고 저수지 옆을 시골도 참 정말 잘 갔고요. 축제 때를 위해서 또한 또 여기를 마을에 놀러 오시는 분이나 마을에 기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기 보시면은 저수지 위로에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어 놨죠. 요즘은 시골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나 즐기는 시설을 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낚시도 가능하시고 그런 터거든요. 곳곳에 여기 보시면은 쭉 저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자, 오늘의 부지는요, 한 150m 떨어져 있어요. 저수지에서 차박도 가능하고 캠핑카도 갖다 놔둘 수 있고 낚시도 저수지 낚시 강낚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동네고요. 횡성읍에서 한 5분 정도 들어있고, 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지금 굉장히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물건을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빨간 버튼 조그만 버튼 있죠? 구독 버튼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저희도 기분 좋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촬영도 더 열심히 하겠죠. 자, 이제 본 부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본 부지 왔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있고요. 산으로 뺑 둘러싸여져 있는 이 전경이 참 좋습니다. 아, 여기는 진입로고요. 진입로인데 포장은 안 되어 있고요. 잡석만 현재 깔려 있네요. 농로이기 때문에 아직은 포장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포장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 이제 새끼 소나무도 심어놨고요. 새끼 소나무도 심어놨고 농막이 있습니다. 지금 농막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지금 전기를 설치하시기 위해서 전기공사업 하시는 분이 오셨네요. 농막은 자, 이 농막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농막이고요. 전체가 보이시죠? 자, 이 농막이고 뒤쪽으로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정화조 묻혀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자, 이 뒤쪽으로 5m에 10m 정도 하우스를 또 하나 지어드립니다. 하우스가 이 시골생활 농촌에서 농막을 놔두고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죠. 뭐 거기에서 비 올 때는 비를 피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그늘에서 농막을 그늘에서 농산물을 말리기도 하고 아니면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삼겹살 넣고 먹죠.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인데 제가 급한 마음에 먼저 왔거든요. 자, 농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원목으로 차가 꽂혀 있네요. 마지막 샌드위치 판넬 아니 전기 판넬을 깔아야 되는데 전기 판넬 까는 작업하고 장판 까는 작업하고요. 또 이 안에 주방이 들어오죠. 자, 주방이 들어오는데 주방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급한 김에 워낙에 물건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회원님들에게 빨리 소개를 하고자 완성이 되지도 않는데 제가 왔고요. 여기는 또 다락이고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노는데 내가 피곤해서 잠깐 쉬겠다 아니면 창고로 쓰겠다 하는 것은 이 다락에서 잠잘 수도 있는 공간이고요. 아니면은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농막은 6평인데 18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복층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복층형에서 한 9평 효과를 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부지는 전체적으로 한 600, 부지가 몇 평이냐면은 620평방미터가 돼요. 620평방미터. 땅으로 말하자면은 약 한 204평 정도 되겠죠? 204평인데, 자, 이 물건이 9,500입니다. 저수지가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고, 드라이브 코스가 좋고, 행성읍에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여기 행정동도 행성읍입니다. 행성읍이니까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우측 하단에 빨간 버튼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나요? 구독 버튼 눌러가지고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한테는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공짜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땅은 620평방미터하고 농막은 6평형입니다. 9평형이죠. 복층까지 포함하면 9평형이고요. 아, 총 매가는 9,500입니다. 9,500 잊지 말아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골 전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